안녕,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렉스야, 오늘 유치원 첫날인데 잘 다녀올 수 있지? 걱정 마세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도착했네요. 어? 안녕하세요, 전 트레보 선생님이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레보 선생님. 꼬마 친구들. 자, 친구들, 새 친구 소개를 해줄게요. 여길 봐주세요. 얘들아? 선생님, 제가 직접 소개해볼게요. 어?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소개를 시작해볼까.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12m.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소개를 시작해볼까. 예리한 눈은 예민한 코, 누구도 숨을 수 없어. 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소개를 시작해볼까. 렉스, 정말 멋진 소개였어. 처음엔 네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떤 특징을 가진 육식공룡인지 이제 알겠어.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가. 고마워. 너도 나에게 정말 멋지다. 렉스, 아까 미안했어. 너무 놀라서 그만. 에이, 괜찮아. 렉스, 저기 좀 봐. 야, 렉스, 공룡 유치원에 온 것을 환영해요. 우와! 환영해. 난 피트, 난 벨라, 난 브리야. 안녕, 피트, 벨라, 브리. 모두 반가워. 내 애완 공룡 트리케라톱스 트레보.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 우와, 엄청 큰 갈색알이다. 이번 공룡은 정말 힘이 센가 봐. 그만, 그만!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열어줄게. 진짜 튼튼하다. 다시 한번. 으차! 야, 우와! 커다란 뿔이 있는 트리케라톱스다. 아. 어? 이게 뭐지? 아. 우와, 진짜 신기하다.
거야? 아? 우와, 공룡 나무다. 나 이 공룡 알아.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아. 아하. 뭐였더라?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아. 뭐지? 프테라노돈? 그럼 안킬로사우루스? 잠시만 기다려봐. 내 공룡 사전 가져올게. 안녕 여러분, 난 공룡 유치원의 트레보 선생님이에요. 이 공룡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이죠. 다른 멋진 공룡들도 소개해 줄게요.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 오세요.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예리한 두 눈, 예민한 코, 누구도 숨을 수 없어.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12m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앞발가락 두 개.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힘찬 발걸음, 무럭찬 울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방귀쟁이 브라키오사우루스. 즐거운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모두 맛있게 먹어요. 네. 우와, 너 진짜 잘 먹는다, 풀이. 난 풀은 맛이 없던데. 난 풀이 제일 맛있어. 게다가 부리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대. 부리. 밥 먹는다 방귀를 끼면 어떡해. 미안해. 조심하려고 했는데. 렉스, 부리가 방귀를 많이 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은 부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막고 초식 공룡
멋진 소개였어요, 브리. 브리는 풀을 많이 먹으니까 방귀도 많이 나오는 거였구나. 난 브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제일 좋더라. 또 배가 고프네. 그렇게 많이 먹고 또? 정말 대단해. 나라라 푸테라노 눈. 자, 짜자잔. 예쁜 꽃 장식 완성입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이 장식은 어디에 거실 거예요? 바로 저 트리 하우스요. 우와, 트리 하우스예요? 예, 신난다. 얼른 걸어주세요. 빨리요. 그런데 친구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트리하우스가 너무 높아서 선생님은 직접 걸 수가 없네요. 어떡하죠? 트레버 선생님, 피트한테 맡기면 되죠? 맞아요. 피트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피트는 커다란 날개로 아주 높은 곳까지 슝슝 날아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맡기세요, 선생님.